게시글은 제휴사인 나스위 컨텐츠입니다.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. 엉덩이와 예쁜 다리를 한 번에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의 신체 부위는 엉덩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다리가 더 끌린다 는 의견도 함께 있었는데요. 온라인 미디어 욜로스타일에서 예쁜 엉덩이와 예쁜 다리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.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. 그것은 높은 구두인데요. 사랑스러운 낮은 구두가 유행한 지 오래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가끔씩 하이힐을 신으면 좋습니다. 평소 하이힐을 전혀 안 신는 분은 5.5cm 정도의 높이부터 시작해보세요. 잘 신고 있는 분은 8cm 이상의 힐을 신어도 괜찮습니다. 올바른 걸음걸이를 통해 힙을 끌어올리고 다리를 조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하이힐 신고 걷는 방법의 포인트 굽이 높은 신발로 걸으려면 확실히 해 두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우선은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신었을 때와 걸음걸이가 다르다 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. 운동화를 신을 때와 같은 속도로 걸으면 쓸데없이 피곤해지거나 다리가 아파집니다. 또한 근육이 모여 굵은 다리가 될 수 있죠. 점일. 중심을 높게 인식한 다발 밑에 체중을 실으면 피로와 통증이 유발됩니다. 뱃속에서 끌어올려 정수리 위로 당기는 느낌을 갖고 걸읍시다. 점이. 중심축을 위식한다. 하이힐을 신었을 때는 힘차게 걸으면 안 됩니다. 걷기라는 개념을 버리고 몸의 중심축 연장선상에서 발을 이동하는 느낌을 가지세요. 정숙하고 유연하게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3. 골반을 이용해 걷기 다리의 끝부분만 움직이는 걸음걸이는 종아리 등 아래쪽에 부담을 주며 굵은 다리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. 당신의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게 하려면 골반을 앞뒤로 움직여 걷도록 합시다. 4. 힐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자. 힐을 신고 걸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? 힐에서 나는 소리를 가능한 한 작게 만드세요. 큰 소리가 난다면 다시 한번 1에서 3을 의식하고 걸어보세요.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나스위 컨텐츠입니다.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.